여러분, 제가 또 다시 그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옥녀님이 하셔서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누리 지금 사각사각사각 그 낙엽 밟는 소리하고 하늘에 그 여기는 소나무 밑에 표고가 있거든요. 표고가 소나무 밑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내비로 둔 거예요. 그냥 보통은 그러니까 뭐 자연산이면 이건 자연산이라 그래도 자연산은 아니지만 자연산처럼 그 종균을 넣어서 그 소나무 밑에다가 해놨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진짜 단풍이 들어서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지금 표고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요것도 생표고는 그 백화고하고 이 생표고는 요때만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요때만. 그래서 저는 요때는 소고기처럼 그냥 그 초장에다가 찍어서 아우, 맛이 소고기 맛이죠? 쫄깃쫄깃하고 진짜 저는 이거를 삶아서 그 끓여 이거 찍어 초장에 찍어 먹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쪽쪽 찢어서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것도 좋고요. 하여튼 이거 그또 당면으로 함께 해서 먹을 때도 좋고 샤브샤브 할 때도 이게 최고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나물이 그러면 뭐 유기농도 싫어하고 그냥 무농약이라고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진짜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진짜 이그 농법만 고집해서 정말 많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언제나. 근데 요즘은 그 농가들은 다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농약을 범벅을 해서 여러분에게 갖다 주는 거지만 우리는 김 선생은 전국에 다니면서 이 아름다운 산과 들에서 이렇게 잘 농사져서 우리들 가족들에게 건강 먹거리, 안전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을 저는 홍보를 해주고 있고요. 어떠한 금품도 요구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안전 먹거리를 끝까지 농사를 잘 져주시는 분은 이분들의 가격을 형성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그냥 성장제를 줘가지고 수백 개를 따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와 그다음에 몇십 개만 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버려둬서 키우는 거와 어떤 게더 여러분에게 영양가가 있고 어떤 게더 자연에 가까운 걸 먹을까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자연에서 나는 그 자체를 먹을 때 정말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누리 거는 여러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가보시면 아무것도 약이라는 걸친 적이 없어요. 비닐도 덮지 않아요. 비닐 멀칭도 하지 않아요. 밭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먹거리는 정말 드실 수 있는 분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언제 가서, 예, 글쎄 추워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꼭 가서 이 표고버섯에 삼겹살 구워서, 그리고 여기는 돼지를 한 마디씩 두 마리씩 키워서 그때 잡거든요. 그 고기는 정말, 정말, 정말 맛있어요.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죠. 도축을 해갖고 도축장에서 잡아와서 먹는데,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진짜 짱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 토종닭하고 또 닭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누리는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포항에 같이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아, 그 집도 가고 나누리도 만나고 나누리에서 모임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 포항에 많은 식구들이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포항 근처에 있는 가족들은 모여주시면 네, 우리 나누리에 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예,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나누리 이그 표고버섯은 가격이 그 많은 분들이 그 비싸다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나누리는 정말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여기는 생편.